이제 그 자동 보리빵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위치를 올려주면 보리빵 반죽을 노즐을 통해서 여기다 이제 짜줍니다. 노즐은 4개가 있는데 4구로 짜지고 이 오븐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빵 자체가 익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익혀지고 나서 먼저 이제 하부가 익혀지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상부 히터가 들어가 상부가 익혀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출은 완성된 제품은 이쪽으로 이제 흘러 내려오게 되어 있는 그런 보리빵 자동기계. 여기 이제 흘러 나오는 게 지금 이제 가동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네 개의 보리빵이 한꺼번에 이제 떨어지게 되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지금 와플 기계인데요. 동전에는 이제 와플 기계들이 그 온도 제어가 정밀하게 되지 않았었는데 요거는 이제 현재 온 그 세팅하는 온도에 의해서 온도가 정밀하게 제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와플 기계에서 청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리형의 와플 기계가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끝난 후에 이게 이제 띄어서 청소할 수 있고 뭐 다른 종류의 몰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와플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가서 보시면은 쿠키 요런 이제 쿠키 중에 냉동 쿠키라고 있습니다. 이제 냉동 쿠키 같은 경우는 쿠키 반죽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봉 형태로 만들어서 냉동고에 넣어서 얼립니다. 얼린 다음에 필요한 양만큼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븐에 구우면 이런 쿠키가 되는데 이런 이제 쿠키를 갖다가 잘라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냉동 생지를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은 일정한 길이만큼 이렇게 이제 잘라지는 기계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손으로 작업할 때 위험하고 또 이렇게 두께를 일정하게 맞추기 힘들었는데 이거를 사용하면은 일정한 두께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 조정은 요 디지털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맞추는 거에 따라서 0.2mm 단위로 세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쪽 거는 이제 수동 보리빵 기계인데 조그만 소규모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보리빵 제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빵 반죽을 여기다 넣고 요 토출기로 이 동판으로 되어 있는 불판에 이렇게 짜주고 일정량을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위치를 올려주면은 그 지정한 타임이 되어서 이제 부자가 울리게 됩니다.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한 번 더 뒤집어서 2차적으로 또 이제 굽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타이머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이제 보리빵을 꺼내서 식힌 다음에 앙금으로 샌딩하면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